자, 반갑습니다. 수아는 긴 사거리를 가진 강력한 CC기, 패시브를 통한 딜링과 힐링으로 스킬 캐치라는 캐릭입니다. 수아는 스킬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스킬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한데요. 지금부터 수아의 스킬 성능, 스킬 콤보, 캐릭터 성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아는 패시브 스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시브를 보면 그 다음 볼 스킬들과 어찌 연계할지 생각하면서 보면 재밌을 겁니다. 패시브, 마음의 양식은 수아가 스킬을 사용하면 패시브 중첩을 얻습니다. 이 패시브가 있을 때 적에게 기본 공격을 하면 추가 데미지를 주고 그 데미지의 일부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패시브 딜을 줄 때 모든 스킬의 쿨타임이 감소합니다. 수아의 체력관리와 딜링을 담당하는 스킬입니다. 수아가 체력템을 따로 가지 않아도 적의 공격을 뱉을 수 있는 스킬인데 이 스킬은 특이한 게 방어력 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력이 올라도 딜가일이 더 세지는 것이죠. 3중첩까지 보유하고 있을 수 있고 1중첩이라도 있으면 공속이 증가합니다. 스킬 중간중간에 평타 한 대씩 톡톡 쳐주면 이게 진짜 딜이 미쳐 날 띕니다. 공속템을 가지 않아도 공속이 오르는 것 때문에 스킬 중간중간에 때리기 어렵지 않으며 참고로 스킬을 여러 명 맞췄다고 해서 중첩이 여러 개 쌓이지는 않으니 알아두면 좋습니다. Q 스킬 오디세이입니다. 중앙으로 모이는 책 두 개를 생성하고 피해를 줍니다. 피해를 주게 되면 책갈피라는 표식이 생기고 책갈피가 있는 대상에게 새로운 책갈피를 남길 시 추가 피해를 주고 표식이 새로 갱신됩니다. 책의 충돌 지점에 있는 적은 잠깐 동안 기절합니다. 엄청난 사거리와 딜을 가진 Q 스킬입니다. 범위도 넓고 맞추기도 생각보다 쉬우며 특히 이 표식을 갱신시킬 때 주는 데미지의 공격력 개수가 높아 엄청 강합니다. 심지어 Q 스킬 5레벨 시 쿨타임도 매우 짧아서 패시브의 쿨타임 감소 때문에 쿨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Q 스킬의 주요 요점은 기절을 시킬 수 있게끔 중앙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무빙을 보고 첫 기절을 잘 맞춰줘야 그 다음 스킬 콤보를 넣기가 쉽습니다. W 파랑새는 재밌는 스킬입니다. W를 적에게 사용할 시 잠깐 동안 실명을 걸며 데미지를 입힙니다. 그리고 자신 혹은 아군에게 사용할 시 스킬 피해를 흡수하는 보호막을 생성하고 그 보호막이 있는 동안은 저지불가가 됩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검정인지 보라인지 실드를 닮았는데 뭐 아무튼 이 잠깐 동안의 실명과 실드가 수아의 생존력을 많이 올려줍니다. W의 좋은 점은 현우의 저지불과와는 다르게 듀오나 스쿼드시 팀원에게도 걸어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적에게 써야 할지 아군에게 써야 할지 판단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적이 무지성 맞딜 평타 캐릭이면 적에게 쓰고 스킬들과 CC기가 강력한 캐릭이면 나에게 쓰면 됩니다. 참고로 평타에 추가 효과가 붙는 스킬의 경우 실명을 시켜주면 데미지도 안 들어오고 스턴도 안 걸립니다. 이 스킬 돈키호테입니다. 수아가 전방으로 돌진해 데미지를 주고 슬로우를 겁니다. 그리고 책갈피 혹은 기절 대상에게는 데미지를 추가로 입히고 대상을 공중에 높이 띄웁니다. 적 대상에게 적중하면 이 스킬의 쿨타임이 감소합니다. 약간의 선들이 있긴 하지만 엄청난 사거리의 돌진과 CC를 담당하는 스킬입니다. 쿨타임이 긴 편이긴 하지만 적에게 적중할 시 쿨감이 달려있어서 나름 나쁘지 않고 파밍할 때도 많이 사용합니다. 야생동물에게 맞추면서 가준다면 쿨타임도 줄고 무기중련도도 오르고 일석이조죠. 참고로 벽은 넘지 못합니다. 자, 이제 R 스킬 기억력입니다. 간단하면서 복잡합니다. 수아가 가장 마지막에 사용한 스킬을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쿨타임이 길어 보이지만 패시브 때문에 생각보다 짧고 상황에 따라 활용도가 좋은 스킬입니다. 궁극기로 스킬을 쓴다고 해서 추가 효과가 붙는 건 아니지만 궁극기에 대해 알아둬야 할 점은 데미지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수아가 Q 스킬을 5레벨과 R 스킬을 1레벨을 찍은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Q 스킬의 5레벨 기본 데미지는 165지만 R 스킬 1레벨로 Q를 사용할 시 기본 데미지는 55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 스킬의 레벨을 많이 올려놨다고 해서 궁극기도 같이 데미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 주의해줍시다. 망치의 무기 스킬입니다. 갑옷 깨기는 전방으로 망치를 내려쳐 범위의 적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방어력을 감소시킵니다. 데미지도 나름 쏠쏠하고 상대방의 방어력을 낮추는 스킬입니다. 하지만 데미지가 공격력에 비해 높아지는 게 아니고 방어력 개수라서 증폭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방어력을 낮추는 데에도 의미가 있어 스킬과 평타 중간중간에 써주면 좋습니다. 참고로 D 스킬은 사용해도 패시브 중첩을 얻지 않으니 주의해줍시다. 자, 이제 스킬들 활용법을 봅시다. 거리가 좀 있을 때 강한 데미지를 자랑하는 콤보입니다. Q, R, E, 평, Q, 평입니다. 첫 기절만 들어간다면 맞추기 쉬운 콤보입니다. 책갈피 표식딜이 꽤나 센 편이기 때문에 이 표식을 두 번 터뜨려주고 CC기도 첫 Q와 R 기절 두 번, 이 스킬로 에어본 한 번, 그 다음 또 기절 한 번, 거의 움직이질 못합니다. 수아의 경우 스킬 중간중간에 평타를 잘 섞어줘야 쿨타임이 감소하기 때문에 급하다고 스킬을 망두르지 맙시다. 적과의 거리가 가깝다면 바로 QR을 쓰는 게 아닌 Q평, R평, E평, Q평처럼 평타를 중간에 한 번씩 사용해준다면 패시브들과 쿨감 때문에 적이 정신도 못 차릴 떨어 힐까지 되어버리니 일방적인 맞딜을 할 수 있습니다. 평타를 중간에 섞어도 에어본을 띌 수 있는 이유는 Q 스킬 기절 상태인 적에게 꼭 이 스킬을 사용하지 않아도 책갈피만 있는 적에게 사용해도 공중에 띌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킬을 너무 급하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Q 스킬을 R로 쓰는 게 데미지 효율이 좋다 보니 그것만 쓰려고 생각하기 쉬운데 W와 E 스킬에도 사용하기 좋습니다. WR의 경우 사실 솔로에서는 그렇게 효율을 발휘하진 못하지만 듀오나 스쿼드일 때 서포트 역할을 하기 좋습니다. 지속시간도 꽤나 길고 자신의 팀에 피오라나 루크 같은 들어가서 휘저을 수 있는 딜러에게 쉴드를 걸어 날개를 날아주거나 상대편에게 그런 적이 있을 경우 실명을 두 번 걸어서 3초 동안 눈을 멀게 하면 들어온 적은 아무것도 못하고 죽
죽어버립니다. 이 R은 도주할 때 엄청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 스킬 하나로도 거리가 굉장히 긴데 R 스킬로 한 번 더 사용하면 사실상 일직선인 거리 같은 곳에서는 도망을 못 치는 게 더 어렵습니다. 대신 아무 생각 없이 쓰다간 야생동물이나 벽에 막혀 사망할 수 있으니 조심해줍시다. 그리고 콤보를 넣을 때 Q, E, R을 쓴다고 해서 에어번이 두 번 뜨지는 않으니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아의 스킬들을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더 좋은 공략을 쓰는 데 힘이 듭니다. 다음에 더 좋은 공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